아니 뭐야 우리 그 하그레스톤 그거 있지 않아요? 그거 안 해요? 뭐? 뭐 말하는 거야? 설마 오버쿡도 말하는 거 아니지 누나? 아니? 개소리야. 아니 그거 그거 아 네 방제. 그거 네 방제 아 맞다 방제 네 방제 아. 당신의 심장을 녹일 목소리? 신입이를 따? 야 그럼 30분만 하자 그럼. 아 이거 뭔 소리야 이게. 근데 난 이게 이해가 잘 안 갔어. 보여주면 되지 않아? 그냥 보여주면 되지. 아 나 이거 또 하기 싫어 그거. 가자. 안녕하세요 심장을 녹일 목소리 페리파예요. 아 씨발 뭐야. 이투홍 유튜브 나 어때 자기야. 야 근데 나도 해야 되는 거지? 너도 해야지. 그 허니 보이스님. 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아 친구들 안녕. 아 씨발 뭐야. 목소리를 녹여줄 달달 허니 보이스 김홍팔이라고 합니다. 아 개실이라. 와 그, 아 이렇게 노는 거야? 이게 뭐가 재밌다고 이러는 거야? 거기 고막 여친님. 고막 여친님. 고막 여친님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고막의 해질이 뿅 고막약진 이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게 뭔 짓이야? 이게 다 무슨 짓이야? 요즘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.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도 이제 좀 트렌드에 맞춰가자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제가 보니까 요즘 신입분들은 전부 다 저렇게 하더라고. 그래서 저번에 봉파리가 하니까 시청자가 70명인데 바로 200명으로 뛰더라고요. 오 예. 악녀님께서는 방송한 지 지금 며칠 차 아시죠? 10년? 이제부터 방대다가 신입 2700차 하면 되시겠네요. 저 9일차 할게요. 9년이니까. 아 그럼 저 7일차. 아 근데 그렇게 목소리 역겹게 내셔야 되는 거예요? 이게 매력 포인트예요 원래. 방대가 저는 이제 신장을 녹이는 목소리 재워줄게 하트거든요. 아 진짜 난 뭐하지 씨발? 자기야 천원 후원 고마워. 사랑해. 아 그거 해야 돼요. 쪽체 뭔지 아세요 근데? 맞아. 쪽체가 있어요? 말끝마다 이렇게 하면 돼요. 아아아아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? 아니요 저는 준비됐습니다. 아 어떻게 그래 진짜. 아 저런 고마워. 못했어요. 그것도 많이 하더라고. 약간 시발려나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. 저런 시발려나 이런 거? 어 맞아 약간 그런 식으로. 맞아 주둥이 벌려 내 사랑 들어간다. 아 진짜 진짜 존나 진짜 X같이 역겹네 진짜로? 참아주세요. 야 이입해 주세요 빨리. 아 예예 예. 그 죄송한데 시청자분들도 이거는 몰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. 아 저 방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? 울대. 네 좋아요. 울대를 갖다는 목소리를 했어. 아 울대 아니에요? 아 잠시만 몽글몽글 해야 돼. 몽글몽글 몽글몽글? 불알을 강탈! 불알을 강탈! 아니 아니요 강탈을 왜 계속 불알에다 써요?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? 좀 약간 언니 언니 나 낭심을 흔드는 목소리 어때? 남심 말고 낭심. 아 씨발 진짜 나 이거 너무 현타 와. 이 사람들 방제 보세요. 아 진짜 존나 역겨워. 씨발 나 바꿨어 나도. 뭐라 했어? 보여줘. 복부터서 보여줘. 복부까지 해야 되는 거야? 아 당연하지. 당연히 다 보여줘야지. 오늘 밤은 나 어때 자기야. 난 이게 응이 포인트지. 자기들 일도 안 들어올 거야? 응? 아! 저 씨발 어떡해. 야 우리 오늘 배가 하는 거 맞지? 배가 안 하고 그냥 라디오 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이대로? 그냥 라디오죠 그냥. 때려쳐 그냥 라디오. 때려쳐 이거 하자. 라디오 재밌을 것 같아. 야 배는 존노잼 될 것 같아. 이걸 차라리 나중에 썼어야 했는데. 근데 그 악녀 씨 네? 혹시 뭐 매력 어필 할 만한 거 있으면 저희 방 시청자분들한테 해도 되는데. 저게 진짜 개더럽다 진짜. 진짜 씨발 진짜로. 아, 저 하나 할 줄 아는 거 있어요. 저 밥솥 소리 잘 내요. 아, 밥솥 소리요? 아, 웃으시는 거예요? 웃으시는 거예요? 아니요, 아니요. 절대요. 오, 네, 한번 네. 들어볼게요. 좋아요. 아, 씨발 주인님 귀여워. 아, 잘 먹었다, 씨바. 뭘 먹어보았네! 뭔 소리 하는 거야! 개새끼야! 아 맛있다 아 맛있다. 아. 내가 씨발 방송할 땐 나 개인기 하나도 안 나왔어. 이제 와서 개인기를 씨발 7년 후에!
오늘도 얼마 전에 9년차인데 당신의 하트 뭐 이지랄 하고 있어. 당신의 고막에 하트 꽁 이지랄 했어. 진짜? 걔 똑같게 잘하고. 아니. 제가 이거 저번에도 말한 적 있지만 SKS라는 소속사에서 연습생으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. 아 스크스 아니고요. SKS라는 소속사예요. 나 웃다가 똥 쌀 것 같아. 아니 공포가 심해. 자꾸 다정한 척해 자꾸. 나 못 죽겠어 진짜. 와 진짜 파리파님은 변비약 같은 목소리시네요. 했는데 변비약 같은 목소리세요. 대박 변비 치료의 최고. 아 역시 동파님 저까지 녹아버렸어요. 똥구멍에 네. 녹아신 건 아니죠? 아 네 직장까지 다 뚫리게 생겼어요 지금. 너무 충격적이긴 하다. 다음에는 뭐 신입 9일차 고막 여친 이초옥님 한번 들어볼까요? 저 그러면 해볼게요. 아 진짜 바지에 똥 쌀 것 같아 진짜. 예쁜 꽃을 보면 망설이지 말고 예쁘다고 말해야 된다. 근데 꽃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? 사랑스러운 남자를 만나면 이르지 말고 사랑스럽다 말해줘야 한다. 이 다음에 예쁜 꽃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예쁜 꽃?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. 씨발 너무 웃겨서 죽을 것 같아. 아 씨발 잠깐만 뒤집은 줄 알았네. 고추 잠깐만 좀 고추. 아 무시하고 하는 씨발 예쁜 고추 이 새끼야. 아 나는 진짜 중간에 씨발 꼬꼬치 하는 게 더 웃겨서 씨발. 프로다 프로야. 두둥탁. 자 이제 우리 불화를 강타하는 여친 울대 울대. 아 울대 울대를 강타하는 저희가 나중에 저희 크루 맞아요. 있거든요. 아 크루요? 네 지금 잘하시면은 마음에 들면 저희가 우리 크루에 넣어줄 수 있거든요. 아 잠깐만 미친 새끼들 같네. 이러다 기현이 맞아 지르겠어 똥 싸겠다고. 나 진짜 쌀 것 같아. 맞아 저 읽을게요. 사랑하면 멍청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? 그래요? 어? 이거 몰입이 엄청나신데 벌써 멍청해지셨는데요? 영빈씨! 와 대박! 저 깜짝 놀랐어요 방금! 와 안내님! 대박이다 영빈! 네네 혹시 또 뭐 궁금하셨던 거 있어요? 방송에 대해서? 어떻게 하면 저기 네. 공파님이랑 봉팔님처럼 목소리가 좋아지실 수 있을지. 아, 네. 최대한 네. 이제 마이크를 집어 삼킬 듯이. 아 진짜! 개새발 진짜! 가까이 대주신 다음에 아, 네. 숨소리를 살짝 섞어주면 돼요. 아 공기를 좀 더 섞어서 이제 성우대사 같이 하려면은 좋아 안녕 이렇게. 이걸 중간에 끝내고 배그하러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.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다. 야 너무 웃긴다 이렇게 웃겨. 그리고 아, 네. 이게 평소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볼펜은 입에 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. 볼펜이 없을 땐 어떻게 해요? 손가락을 물어야 돼요? 손가락을 아주 가볍게 깨물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무조건 손가락일 때는 새끼 손가락을 깨물어 주는 게 중요해요. 왜요? 왜? 이유가 있나요? 무거운 게 어? 너무 힘들었어요. 봤죠? 아 이효과구나. 아 네. 봐요. 혹시 악녀님도 이제 한번 해볼까요? 아 역시 아 제가 새끼 손가락이 없어서요. 제가 왕년에 도박했을 때 손가락 걸고 죄송합니다. 아 나 진짜. 아 악녀님은 저희와 함께. 가시죠. 아 저희 크루명 알려주셔야죠. 제가 의견 하나 내도 될까요? 아 네네네네 악느님 한번. 크루가 딱 6명일 때가 진짜 예쁠 때거든요. 6명이서 그 분발님의 앞자를 따서
욕봉 이렇게 해서 내일도 부러워줄 거지? 기다릴게.